미국과 일본, 호주 등에 이어 유럽연합도 5G 장비 입찰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화웨이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G 시대를 맞아 통신 장비 이강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화웨이 보이콧 움직임에 유럽연합도 가세했습니다. 5G 네트워크 장비 입찰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화웨이는 연일 보안에 문제없다는 항변과 함께 기술력을 내세우며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견제는 더욱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후발주자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웨이의 위기는 이들에게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은 화웨이를 필두로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올해 첫 경영 행보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수원 사업장에서 열린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 라인 가동식에 참석한 이 부회장은 새롭게 열리는 5G 시장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5G 네트워크 장비 생산 공장은 5G 통신이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됐으며 5G 기술 개발, 장비 제조에 거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당시 3% 수준에 불과했던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2분기 10%대로 끌어올리며 자신감을 얻은 상황. 이제는 에릭슨과 노키아를 제치고 이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5G 모뎀 시장은 LTE 때와는 달리 초반부터 당사를 포함한 2강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용 검증된 5G 모뎀을 기반으로 19년에서 20년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는 중국, 미국 등 신규 OEM 고객 확보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통신 장비 시장 후발 주자인 삼성이 5G 시대를 맞아 새로운 통신 장비 강자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